오늘은 마이진과 아빠가 감동적인 무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가족의 힘으로 만든 특별한 무대. 오늘 아침 트로트 가수 마이진과 그녀의 아버지가 함께한 특별한 공연이 도심 한복판에서 열렸습니다. 이 무대는 단순한 팬미팅을 넘어서 가족의 사랑과 응원이 어우러진 감성적인 공간을 창조했습니다. 마이진의 소속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가수와 팬들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더 깊은 감정의 교류를 가능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이날의 무대는 평범한 콘서트장을 벗어나 소속사 앞마당에서 진행되어 더욱 친밀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공연이 이루어졌습니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부터 팬들은 이미 그 장소를 가득 메우며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마이진의 아버지가 첫 번째로 무대에 오르자 그는 자신의 딸이 그토록 사랑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의 말은 진심이 담긴 감사의 표현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어진 공연에서 마이진과 그녀의 아버지는 서로 다른 세대의 음악적 감성을 아름답게 조화시키며 무대를 장악했습니다. 마이진의 목소리는 청아하고 감미로웠으며 그녀의 아버지는 견고하고 풍부한 보컬로 감동을 더했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은 완벽했고 그들이 선보인 노래는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마이진과 아버지가 함께 부른 가족의 노래는 공연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이 곡은 마이진의 아버지가 젊은 시절 즐겨 부르던 노래로 오랜 세월을 거쳐 가사와 멜로디가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공연 중 이 노래가 불러나오자 객석에서는 눈물을 글썽이는 팬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공연을 마친 후 소속사 대표는 무대 위에 올라 가족과 팬들의 성원 없이는 오늘의 마이진도 없었을 것이라며 모든 이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어진 소박한 잔치에서는 팬들과 가수, 가족들이 한데 어우러져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의 행사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 가족과 팬들 그리고 아티스트가 하나 되어 만들어낸 감동의 아트였습니다. 마이진과 그녀의 아버지 그리고 모든 관계자들은 이 특별한 날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고 전합니다. 팬들은 이날을 마이진의 가족과 함께한 가장 따뜻하고 감동적인 날로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의 공연이 단순히 음악적 경험을 넘어 인간적인 교감과 사랑을 나누는 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깊습니다. 팬들과 함께한 시간은 마이진뿐만 아니라 모든 이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7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세계는 MBN의 코리아 재팬 탑 10 쇼에서 전해진 감동적이고 놀라운 이야기로 한바탕 소동이 일었습니다. 2일 방송된 이 프로그램에서 가수 마이진과 김정재는 그들이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형제임을 밝혀 관심을 모았습니다. 마이진보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형 김정재는 그의 독특한 무대 매너와 강렬한 보컬로 무대에서 재능을 뽐냈습니다. 그의 공연이 끝난 후 여기 있는 어떤 사람과 함께 살았습니다라는 깜짝 발언으로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아냈습니다. MC 대성이 얼마나 오래 함께 살았나요? 라고 묻자 김정재는 짧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하며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한 여성의 정체를 궁금해하는 와중에 마이진이 갑자기 일어나 맞아요. 저예요. 저예요. 라고 외쳐 스튜디오는 더욱 흥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밝혀진 진실은 팬들과 언론 사이에서 선풍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음악 스타 마이진의 그림자에서 살아온 김정진은 마이진의 동생입니다라고 공개하며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워졌습니다. 이는 흥미로운 일화일 뿐만 아니라 두 형제 사이에 깊고 진실된 관계를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공연 후 인터뷰에서 마이진은 가족과 함께 음악을 사랑하며 자란 과정을 공유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련을 함께 겪었고 음악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줬습니다. 라고 마이진은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우리 형제 사이의 훌륭한 화학 반응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이진과 김정진의 이야기는 한국 음악 산업을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족이 가장 든든한 지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 음악과 가족의 사랑이 깊은 인상을 남기며 관객들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7월 마이진과 김정진에게 가족의 달로 여겨지며 그들의 삶과 경력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가족과 팬들의 지지를 받으며 두 형제는 앞으로도 계속 빛나고 성공을 거둘 것을 약속합니다. 마이진과 김정진이 형제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팬들 사이에서는 예상치 못한 큰 반향이 일었습니다. 이 소식은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팬 커뮤니티에서 활발한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팬들의 반응은 단순히 놀람을 넘어서 진심 어린 감정과 강력한 지지를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리아 재팬 탑10 쇼에서 마이진과 김정진이 형제임을 공개하자 다양한 포럼과 소셜 네트워크가 그들의 댓글과 게시물로 넘쳐났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그들이 형제라니. 라는 댓글이 흔히 보였습니다. 이러한 놀라움은 곧 열정으로 바뀌었고 팬들은 과거의 포스트와 사진을 공유하면서 이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신호들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팬들이 두 아티스트를 형제로 알게 되면서 더욱 따뜻하고 친밀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한 팬은 두 형제가 서로를 지지하며
무대를 공유하는 모습이 정말 멋져요 라고 적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널리 공유되었으며 많은 이들이 그들의 이야기가 더욱 의미 깊다고 느꼈습니다. 팬들의 반응은 현재에만 머무르지 않고 미래로 향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마이진과 김정진이 함께 새로운 음악을 만들기를 바랐습니다. 이제 그들이 형제라는 사실을 공개했으니 이두제는 있는 아티스트가 특별한 콜라보를 보여줄 것을 기대합니다 라고 한 팬이 흥분을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은 두 사람의 음악 경력에 대한 관심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일부 팬들은 두 아티스트의 경력을 지원한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을 키우고 지원해준 가족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두 재능을 키워낸 것에 대해 라는 댓글이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공개는 두 아티스트 사이의 연결고리를 명확히 했을 뿐만 아니라 팬들의 그들에 대한 애정을 더욱 깊게 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마이진과 김정진이 전 세계 팬들로부터 사랑과 지지를 계속 받을 것이라는 점입니다.